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감사합니다. 선화목자교회에서 12년간의 사역은 저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도 어리고 연약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인내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연약한 저를 향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인내해 주신 덕분에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또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지만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함을 따라서 또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여서 두려움도 많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였는데, 선원목자교회에서 온전한 십자가 복음을 만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맛보아 알게 되었고, 또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교회를 섬기면서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소망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동역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3년 반 정도를 갈렙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서는 그날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갈렙교회 사무실이 교회 후문 지나서 외부 주차장 옆에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아주 얕은 언덕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갈렙교회 사무실에서 교회 본관 쪽으로 걸어오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전혀 그 언덕길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은 허리가 아프고 또 무릎이 아프셔서 두 걸음 걷고 허리 한번 두드리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교회를 향해 오르시고 그 모습이 뒤에서 바라볼 때 아,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한 주도 빠짐없이 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 볼 때마다 아, 저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저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80이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섬길 자리를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드릴 때 그분이 얼마나 몸이 연약하고 아프신지를 알기에 저도 그분께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 그렇게 몸이 아프시고 또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도 그분이 중보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셔서 아픈 자들, 억눌린 자들, 또 교회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서 내 기도 제목은 주님께 전혀 드릴 수 없노라 중보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는 나오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정말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다 언급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에게 평생에 너무나 행복한 기억이었고 그분들을 뵐 때마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가 온전한 길로 걷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보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교회를 섬기면서 안타까운 것은 제가 교구를 섬길 때 장례를 섬길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구 장례를 섬길 때 대부분의 장례는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제가 평소에 알지 못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장례 당한 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또 슬픈 마음도 있지만 갈렙교회 장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례가 우리 성도님들이 소천하신 장례이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몇 주 전까지 또 며칠 전까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떠나보내는 것은 저에게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분들과 이별하고 떠나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또 한 가지 은혜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마지막 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또 우리 인생을 매듭지어야 될 때를 허락해 주실 터인데 그때 나는 정말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까? 그것에 대해서 늘 도전하시고 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원목자교회를 떠나 이제 부천에 있는 신광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아 담임자의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또 제가 계산한 것보다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지막 때를 너는 알 수 없지만 곧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또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시는 주의 마음을 품고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요, 종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기록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고 다른 것의 마음과 생각을 시선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되신 예수님께로만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사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 잘하였다 내 종아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문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오기 전에도 이미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2년여간 구금되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올 때도 유라굴로 태풍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도 겪고 지금도 구금되어서 귀한 삶을 그렇게 갇혀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로마의 1차로 투옥된 이후에 그는 2년여 만에 풀려나고 그는 스페인으로 선교를 갔다가 결국 다시 붙잡히게 되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그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불쌍하고 참 가엾고 참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노쇠한 모습이고 오랜 시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심신이 지쳐있는 모습인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가 쓴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결코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을 한 번도 그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두려움과 근심과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2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에게 지친 모습이라고는 전혀 살펴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은 단단하여서 그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저히 죄인의 신분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그의 모습, 그의 말이 담겨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나의 열심, 나의 의리 가지고 살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간 주의 종으로 살면서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무려 1만 3,300km를 거닐면서 57개나 되는 도시를 다니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환영한 사람들, 환영한 곳은 없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돌팔매질을 당하고 핍박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끝까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앞에는 철장이 있고 그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의 눈의 심령의 눈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그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한복판에 있으니 그리고 그곳에 홀로 있는 것 아니라 그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고 나니 그는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애통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어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보다 더 간절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은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떤 문제와 상황과 형편이 닥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잘하였다 내 종아 칭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마무리할 날이 옵니다. 인생의 매듭질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평생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싶어. 나는 무언가 많이 가지고 싶은 사람이고 싶어. 나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고 싶어. 그런 가엔망과 소원을 가지고 돈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향해서 인생을 사용합니다. 시간을 사용하고 나의 재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곤 합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 안에서 누려야 될 것들,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일까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어떻게 저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순종의 사람일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눈이 완전히 열린 사람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기쁨이었구나.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려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려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내 안에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사들의 메인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갇힌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분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그가 도망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잡힐 줄도 알았고 고난받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능력받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도 상황도 어떤 사람도 그에게 기쁨의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쁨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시니 감옥에 갇히나, 그가 길가에 있으나, 평안 가운데 있으나,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상관이 없이 예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것에 메어 사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메어 삽니다. 돈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알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평생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부터도 돈으로부터도 권력으로부터도 즐거움이 없음을 이미 알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기쁨의 이유요 내 안에 은혜의 증거다 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나는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노예요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한 인생인가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노예가 되니 더 이상 내 의지도 없고 내 소망도 없고 내 계획도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고 그 길이 고난당하는 길이든 핍박당하는 길이든 상관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매 순간 샘솟듯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 예수님의 참 기쁨의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2년간 감금되었을 때 많은 서신서들을 적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는 뜻이지요. 그 편지 중에서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의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기쁨의 서신인 것입니다. 그는 감옥 차가운 바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내내 나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배고픈 것도 배부른 것도 나에게는 일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기쁨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 매맞고 심각하게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 한밤중에 누워있을 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품으로 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니 문제와 상황이 그에게 그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고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기쁨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무엇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주의 놀라운 사랑의 누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일하고 무엇인가 봉사하려고 했지 그보다 먼저 주의 풍성한 사랑을 누려야 됨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 안에 기쁨도 없이 하나님의 인한 은혜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오기 전 저는 신대원 3년을 하면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심각한 방황을 겪고 그때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 일반 대학 다니던 것을 잘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고 또 갚을 수 있는 일은 제 삶을 다 헌신하고 포기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밤낮 없이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새벽 봉사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가르치고 또 차량 봉사하고 그렇게 밤 11시, 12시가 돼서 돌아오면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제 심령은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제 안에 기쁨이 점점 잃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은 없을까? 왜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점점 희석되어졌까? 이것이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수련목회자로 선원목자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내 열심, 내 의를 가지고 사역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기 위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면 그 자체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오고 사역했던 저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유기성 목사님과 인턴 전도사들이 미팅하는 시간이, 티타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목사님과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시간이 뭐 충분치 않아서 그 시간이 너무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목회에 정말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 시간, 약속된 시간. 그런데 이 목사님 앞에도 뒤에도 약속이 있으니 그런 약속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미팅이 점점 길어져서 저에게 약속된 한 시간이 50분이 되고 40분이 되고 점점 줄어서 결국 15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15분 동안 목사님이 정말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기를, 전도사님, 늘 이 선화목자교회에서 3년간 인턴 전도사로 훈련을 받으면서 예배와 설교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좋은 훈련들을 잘 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놓치지 말고 받아야 될 훈련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이 3년 동안에 다른 훈련은 안 받아도 되니까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잘 받아보세요.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말 행복한 사역자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고 뿅 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15분간의 미팅이, 만남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억이 된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가고 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다가오지 않을 텐데 딱 15분간 핵심적인 메시지만 말씀하고 나니까 너무 강한 내리로 저에게 기억이 됐습니다. 근데 제 당시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기억된 것은 제가 당시에 여전히 행복한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를 위해 헌신하노라라고 했지만 진짜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사역하면서 그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사역자의 길이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사역자의 길이지 이렇게만 알았지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기쁨 누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 받은 것,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그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 부여잡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화목자교회에서 복음에 더 눈이 열리면서 그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년간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신광교회로 사역을 나가면서 저에게는 부담 아닌 부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느 목사님들처럼 저는 지금까지 담임 목사의 이력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3년간 인턴 전도사를 마치고 이제는 개척교회 담임자로 나가게 되는데 저는 3년간 인턴 전도사 마치고 비서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계속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담임자의 사역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로서 사역은 연수가 늘어나고 났지만 담임자로서의 사역은 어떤 모습일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심령 안에 있음을 주님이 알게 하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낸 것은 어떤 무거운 짐을 맡기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곳에서 너가 더욱 행복하길 원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어떤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더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주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알게 되니 저는 너무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저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증인으로만 서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기쁨이 그곳에서 함께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할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쁨의 은혜를 흘려보내실 것을 기대함과 감사의 제목으로 품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의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누리고자 하는 그 자리에 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누려지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는 날까지 변함없이 그 길 걸어가다 잘하였다 내 종아 칭찬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안에 기쁨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으로부터도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께만 향하여 나의 기쁨을 찾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사 잘하였다 내 종아 칭찬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그분의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기쁨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오직 주께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 길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서 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은혜의 눈이 통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어려움에 둘러싸여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고 기쁨의 이유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와 상황이 아닌 기쁨의 이유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떠난 가족들, 하나님 주를 떠난 배우자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온 자녀들, 온 하나님 가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회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몸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 깨끗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질병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고통과 눈물에 하나님 걷어주시고 기쁨의 열매를 충만하게 걷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나의 가진과 모두를 주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예물드린 손길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선한 목자교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 가운데 선한 목자교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과 민족과 나라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통일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선한 목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세상에 거짓된 것들을 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남북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통일의 복음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복음 들고 나아가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사 오늘도 밟는 땅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열방과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기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